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쭈리쭈리쭈리박입니다. 지금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사실 엄청난 똥바람이 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나와 있는데요. 네,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람을 피해 초소 옆에 거지 새끼처럼 쪼그리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보셨죠? 예, 암튼 그림이 별로여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오늘은 낚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암튼 오늘 새로 구입한 신무기 테스트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미친놈처럼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은빛 찬란한 예, 빛나는 자태를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놈은 영규산업의 서펙트 530인데요. 네, 전장은 5.3m고요. 네, 최대 추부하는 35g에 로드 무게만 585g입니다. 네, 마디수는 5마디고요. 네, 마지막에 가이드가 어딨지? 네, 마지막 가이드는 접이식이 아닌 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가격은 사이트마다 틀린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눈탱이를 크게 맞은 것 같아요. 아이 진짜. 네, 어느 사이트에서 샀는지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당할 수는 없죠. 자, 일단 손에 잡는 그립감은 제 것처럼 아주 묵직합니다. 네, 음란마귀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쏙 물. 그리고 껍데기는 은색 홀로그램 문양으로 빛을 받으면 블링블링 빛이 납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예, 그리고 이놈을 실바 드라곤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 예, 이미 드라곤을 두 마리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친구처럼 편한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그레이 새끼야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거라. 야이 그래 새끼야. 떨리던 마음으로 저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진짜 모습을 오늘 마음껏 보여주거라. 예이 그래 새끼야. 지금 바람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에, 그나저나 첫 고기로 망댕이 올라오면 낚싯대에 재수 똥 묻는 건데 오늘은 진짜 전쟁을 나가기 앞서서 훈련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실전은 시퍼런 바다가 펼쳐진 동해바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망댕이가 올라오더라도 분노하거나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놀리는 사람은 제가 1년간 어복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행인데 우리 그레이 새끼한테 막걸리라도 뿌릴 걸 그랬나봐요. 겨울에 사시나무처럼 덜렁덜렁 떨리기만 하고 입질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저에게 어복을 조금씩 나눠줘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의 전화번호는 070-1818-69. 사실 멀리 던진다고 큰 고기가 올라오는 거는 아닌데요. 예, 그래도 멀리 던지면 로또 10장 산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죠. 그리고 멀리 던질 때 쾌감이 똥구멍이 짜릿짜릿한 게 장난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래도 낚시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긴 대를 쓰지 마시고 다루기 쉬운 300에서 400 사이의 낚싯대를 권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다가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사람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실 낚시하기 불가능한 날씨예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갈매기들도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날고 있어요.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두 번만 더 던져보고 낚시를 일찍 접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으아, 오빠야! 오빠야! 야! 날아가겠다! 날아가겠어! 으아! 으아, 오빠야!
태풍이에요, 태풍.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인데, 예, 오늘 그레이 새끼야 테스트는, 예, 실패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날씨 좋은 날 다시 한번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